어떡해. 자, 목소리도 더 할거든. 목소리는 그냥 크게만 할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아, 너무 크게 할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네. 자신감 해주시고요. 아그네스, 한국어 책 제목과 저자 말씀해 주세요. 책 제목은 어리왕자이고 저자는 앙투앙드 색색치페리입니다. 10분 동안 연상 독백해 주시고요. 청중분들은 눈을 감고 목조리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8쪽입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산이라곤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세 개뿐이었다. 거기다가 사화산은 걸상으로 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라면 이별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는 뾰족뾰족한 바위 꼭대기밖에는 보지 못했다. 안녕? 그는 무턱대고 말을 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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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 너희들은 누구? 너희들은 누구?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그가 말했다.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별 이상한 별이 다 있네. 아주 메마르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깜빡한 별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되풀이하고 내 별엔 꽃이 한 송이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길은 모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한다. 안녕. 그가 말했다. 장미가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자기 꽃과 닮은 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보았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는 자기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했다.